자, 이번에는 푸시바 위로 스프링을 걸어서 운동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어깨뼈 가동화 운동, 스캐뷸라 모빌리제이션 동작이고요. 응용 동작은 설명하지 않고 기본 동작으로만 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응용 동작은 아래쪽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프링 파란색을 하나 위쪽으로 걸어주신 상태에서 먼저 양손으로 푸시바를 잡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주실 거예요. 자, 손목아래 바로 어깨가 올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어깨를 끌어내려주신 상태에서 자,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 눌러낸 후인 상태를 만들어 주실게요. 그리고 항상 누웠을 때내 몸통이 매드 정중앙에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실 거고요. 두 다리는 골반 너비 11자 정렬을 맞춰 주시고 무릎 사이 간격도 11자 정렬에 맞춰 유지합니다. 자, 골반도 중립 상태, 척추도 중립 상태를 만들어내고 턱끝을 당겨서 뒷목이 길어질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한번 길어지고 뱉는 호흡에 팔꿈치를 쿡 무려서 머리 위쪽으로 푸시바를 올려주실 때 이때 어깨가 같이 따라가지 않게끔 어깨는 내려놓은 상태를 유지해 주실 거고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를 구부려 천천히 구부려서 돌아올 때에도 천천히 저항하며 제자리 돌아와 주실 거고 어깨 뒤로 후인시켜 놓은 상태는 유지를 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롤업 동작입니다. 상체 말아 올리기라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을 진행하실 때에는 두번 정도 프랩 동작으로 날개뼈 아래까지만 동작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길어지고 뱉는 호흡에 턱끝을 당겨와 날개뼈 아랫부분까지만 한번 올라와 주실게요. 상복부에 힘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자, 갈비뼈와 골반이 가까워지는 느낌을 느껴주십니다.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자, 이제 완전한 롤업 동작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길어지고 뱉는 호흡에 턱끝 당겨와 자, 상복부에 힘 주시면서 복부에 힘으로 천천히 밀고 올라왔을 때 가슴 한번더 내밀어 주실 거고요. 뒤통수는 밀어내는 힘, 턱 너무 늘리지 않게 턱 살짝만 당겨 주실게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유지. 뱉는 숨에 배꼽 등 뒤로 밀어내. 척추뼈를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 천천히 눌러내. 제자리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우리 프랩 동작. 손바닥이 내 몸통 쪽을 향한 상태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올라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V 자세 티저 시리즈 1, 2, 3, 4번인데요. 1번 동작은 우리 롤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패스하고 2번 동작 오른 다리를 사선으로 길게 뻗어서 준비를 해주실게요. 자, 허리 쪽에서부터 누군가가 내 다리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다리, 허벅지가 단단해진 상태가 유지가 되셔야 돼요. 무릎이 구부러졌다는 거는 그만큼 하지에 근육이 풀려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 중력에 의해서 다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 앞쪽에 있는 고관절 굴곡근의 힘으로 등척성 운동으로 계속 버텨내는 힘 사용해 주실 거예요. 자, 마시면서 척추 길어지고 후 호흡 뱉어내며 턱끝 당겨와 상복부의 힘으로 올라와 주실게요. 마찬가지로 V자 모양이 될수 있게끔 끝까지 올라와 주실 때 이때 오른 다리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 다시 천천히 마신 호흡에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지금 힘드시니까 스프링을 하나 더 추가해서 스프링의 힘을 조금 더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 3번 동작 두 다리를 사선으로 길게 뻗어 주실 건데 골반 너비도 괜찮지만 자, 다리를 붙여서 허벅지 안쪽 내전근의 힘을 활성화시켜 조금 더 복부를 단단하게 잡아내는 도움을 받아볼 거고요. 갈비뼈 끌어내려 주시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척추 길어졌다가 뱉는 호흡에 턱끝 당겨와 복부의 힘으로 그렇죠. 다리 고정하고 V자 모양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치. 다시 마시면서 유지. 뱉는 호흡에 배꼽 등 뒤로 밀어내. 천천히 버티면서 더 버텨 주실 거예요. 오케이.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 4번은 다리도 바닥 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다리를 길게 뻗어 주실게요. 이제 상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올려 주시고 고관절 굴곡근의 힘으로 다리를 올라와 V자 모양을 만들어내는 동작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시면서 척추 길어지고 발끝 길어집니다. 호흡을 뱉어내며 천천히 복부의 힘과 허벅지 앞쪽 고관절 굴곡근의 힘을 사용해서 올라와 주실게요. 자, 그렇죠. V자 모양 예쁘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 마시면서 유지. 뱉는 호흡에 배꼽 등 뒤로 동글. 다리도 천천히 내려놓고 제자리 돌아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은 백조 자세 스완 동작이에요. 자, 초심이 놓고 올라와 주시고, 예, 지금 그냥 파란색 두개 걸려있는 상태로 갈게요. 힘드시니까.
푸시바를 잡고 이제 프롬 포지션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엎드린 자세 만들어 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배드 정중앙에 내 몸이 위치할 수 있게끔 어깨 한번 끌어내려 주시고 발끝은 길게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힘을 사용을 해 주실 거고 자 허리 쪽, 요추 쪽에 과신전이 되지 않게끔 골반을 약간 후방 경사시켜서 인프린트 포지션 그리고 이마는 바닥에서 1cm 떨어져 있는 상태에 뒤통수 뒤로 밀어내는 힘 써주실 거고요. 어깨 끌어내려서 견갑을 하강시킵니다. 손바닥 눌러내는 힘을 이미 사용하신 상태에서 전거근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길어지고 뱉는 호흡에 자, 머리부터 들어 올려서 겨드랑이 끌어내려 날개뼈 아래 부분까지만 약간 올라와 주셨다가 다시 마시면서 길어지며 제자리. 자, 이제 완전한 스완 동작으로 복부까지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뱉어내면서 자, 시선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서 배꼽 등 뒤로 허리 꺾이지 않게끔 배꼽 등 뒤로 밀어내는 힘 조금만 더 유지. 다시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스완 동작 하실 때에는 지금 두 다리는 눌러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스파인 익스텐션 척추 편 동작입니다. 얘는 스완 동작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우리 요추부분에 과신전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면서 배꼽 등 뒤로 오케이. 다시 이제 스완 동작으로 연결시킬 거예요. 복부가 들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시고 뱉는 호흡에 팔꿈치 구부려서 스완. 그렇죠. 스완. 오케이. 다시 마시며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주실게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지만 잘하셨습니다. 자, 얘는 이제 푸시바를 지금 스완 동작 했던 그 가슴 아래쪽으로 내리는 동작 없이도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 머메이드. 자, 우리 창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주실 거고요. 오른발 뒤꿈치는 네. 시골 방향으로 왼발 뒤꿈치는 벽 쪽을 향할 수 있게끔 자 오른손은 푸시바를 잡고 푸시바를 잡았을 때 어깨 선상에 3cm 정도 앞쪽으로 위치해서 잡아주실게요. 너무 앞쪽으로 많이 가지는 않게끔 자 왼손은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옆으로 들어주셔도 괜찮고 머리 위쪽으로 뻗어서 그렇죠 손끝이 하늘을 향한 상태를 만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골반의 높이가 동일할 수 있게끔 골반의 높이도 한번 맞춰주시고 어깨의 높이도 맞춰주실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정렬 허리 골반의 안정화를 잡기 위해서 배꼽은 등 뒤로 밀어내고 상체가 앞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게끔 주의합니다. 자 호흡 들이마시면서 척추 길어지고 뱉는 호흡에 왼손을 오른쪽 푸시바 방향을 향해 길게 밀어낼 때 왼쪽 골반 눌러내는 힘 조금 더 쓰실 거고요. 갈비뼈 사이사이가 멀어지고 옆구리 쪽에 있는 복사근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실게요. 뒤통수 뒤로 밀어내는 힘 쓰시면서 고개가 거북목이 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신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주시고요. 자, 머메이드 로테이션 동작입니다. 양손을 푸시바를 잡아주실 거고요. 골반의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우리 갈비뼈 위쪽으로 흉추를 회전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가슴을 더 내밀어 주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길어지고 뱉는 호흡에 양손 푸시바 앞쪽으로 밀어내 왼쪽 엉덩이 눌러주실 거고요. 척추 옆쪽에 붙어있는 요방형근이랄지 자 그리고 광배근이랄지 삼두까지 길게 척추를 회전시키는 근육들이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시면서 푸시바를 끌고 들어와 위쪽을 향해 올려냅니다. 다시 호흡을 뱉어내며 가슴 바닥으로 한 번 더 꾹 눌러주셔서 그렇죠. 광배를 시원하게 늘려주시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머메이드 동작과 로테이션 동작까지 진행을 했고요. 얘는 이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포지션을 바꿔서 진행하셔도 되고 다리를 앞쪽으로 그냥 빼놓고 앉은 상태에서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브릿지 동작이고요. 자, 이제 오픈핸드 방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주실 거고요. 이 스프링은 위쪽에 달아주셔도 되고 아래쪽에 달아주셔도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달려있을 경우에는 밀어내는 저항력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 천장 바라보고 누워서 발가락으로 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 위치 또는 발 아치 부분
지금 양말 신었으니까 아치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다리는 골반 너비 만들어주시고 무릎의 각도와 고관절의 각도는 90도. 두 다리 사이 간격만큼 무릎 사이 간격도 일치할 수 있게끔 양손바닥은 엉덩이 옆에 눌러내는 힘, 어깨도 뒤쪽으로 눌러내는 힘을 사용해 주실 거고요. 갈비뼈는 복사근의 힘으로 끌어내려서 닫힌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턱을 당겨서 뒷목은 길어지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한번 길어졌다가 뱉는 호흡에 그대로 무릎만 한번 펴볼게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무릎을 펴내서 그렇죠. 길게 뻗어주신 상태.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뱉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세요. 천천히 더. 자, 제 손가락이 닿은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 올라왔을 때 날개뼈 하단 부분까지 올라와서 어깨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정렬이 됩니다. 시구를 조금 더 높게 들어 올려주시고 갈비뼈는 조금 더 뒤로 눌러주실 거예요. 오케이. 다시 여기에서 마시고 유지 호흡을 뱉어내며 이번에는 엉덩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윗등부터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척추뼈가 한 개씩 한 개씩 움직여진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오케이.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주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 숄더 브릿지 동작으로 연결 갈 수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발 조심해 주실 거고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길어지고 뱉는 호흡에 마찬가지로 배꼽 동글 말아서 꼬리뼈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서 떨어뜨려 주실게요. 제 손가락 닿는 부분부터만 그렇죠. 완전히 밀어 올라왔을 때는 치골 조금 더 높게 갈비뼈 눌러내고 여기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유지 뱉는 호흡에 오른발만 머리 위쪽으로 넘겨볼 거예요. 골반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게끔 자 오른쪽 다리를 더 천장 방향 쪽으로 길게 밀어낸다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다시 마시면서 오른발 푸시바 위에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두 다리 길어집니다. 마시고 호흡 뱉어내며 윗등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 눌러놓고 제자리 돌아와 주실게요. 방금 했던 이 브릿지 동작에서는 허리를 꺾지 않게끔 허리 요추 부분의 과신전에 주의해 주실 거고 동작을 진행하시는 동안에 발의 위치가 변형되지 않게끔 발이 바깥쪽으로 외회전 된다거나 내회전 되지 않게끔 발의 포지션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앉아주실 거예요. 조심히 옆으로 기울여서 일어나주시고 오케이. 자, 타워핸드 방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우리 푸시바 안으로 들어와서 앉아볼게요. 푸시바 안으로 들어와서 앉아주시고 자, 두 다리는 무릎을 길게 뻗어주신 상태 그리고 뒤꿈치와 종아리를 바닥으로 눌러낼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베드 정중앙에 앉을 수 있게 왼쪽으로 조금만 더 와볼게요. 그쵸? 자, 양손은 어깨 너비, 손등은 바깥쪽을 향할 수 있게 푸시바를 각각 잡습니다. 손등이 바깥쪽을 향할 거예요. 내 몸통 쪽이 아닌 바깥쪽을 향해 있는 상태. 자, 여기에서 척추가 바르게 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햄스트링이 짧기 때문에 또는 요근이 짧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약간 무릎을 구부려서 뒤꿈치를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척추가 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여기에서 허리 골반에 안정하는 잡대 흉추는 약간 신전시킨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우리 광배 자극 가져가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어깨는 끌어내려주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한번 길어지고 뱉는 호흡에 어깨만 한번 끌어내려 볼게요. 그치. 다시 마시면서 어깨 위로 올렸다가 엘리베이션 다시 후 뱉는 호흡에 어깨 끌어내려서 겨드랑이 한번 조여내고 자 광배에 힘이 들어간 상태를 느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 네, 옆구리 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광배 사용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시 이제 마시는 호흡에 어깨 끌어내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꿈치만 펴냅니다. 겨드랑이가 딱딱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90% 정도까지 펴냈다가 한 번 더 호흡을 뱉어내며 어깨 끌어내리면서 옆구리 꽉 조여내면서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찍어내는 느낌. 그렇죠. 다시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를 펴내 제자리 돌아와 주실게요. 자, 요거 지금 방금 더블 암풀다운이라는 동작이었고요.
이제 시티드 포지션, 앉은 포지션에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한 손씩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대로 옆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돌아 앉아 볼게요. 다리는 양반다리 하셔도 되고 그냥 다리를 바깥쪽으로 빼주신 상태를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여기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 수직바 방향 쪽으로 붙여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깨의 선보다는 5cm 정도 앞쪽으로 잡아 주실 거고요. 팔꿈치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안으로 밀어 넣은 상태에서 자, 어깨 끌어내리고 오른손은 옆으로 길게 뻗어서 그렇죠. 옆에 있는 모서리 부분을 눌러내는 힘을 써주실게요. 프레임을 눌러낸다 생각해 주시고 호흡을 뱉어내며 팔꿈치를 구부려 마찬가지로 옆구리 쪽으로 당겨왔다가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반대 바깥쪽으로 나와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른손으로 푸시바 잡아주실 거고 조금만 더 뒤로 가운데 앉아주실 거예요. 자, 왼손은 아무것도 없지만 손끝이 바닥을 눌러내는 힘을 쓰셔서 견갑을 하강시킨 상태를 만들어내고 양쪽 어깨 위치 동일하게 만들어주실 거고요. 턱 당겨서 뒷목은 길어지고 척추 길어집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뱉는 호흡에 팔꿈치 다시 한번 몸통 쪽으로 당겨와 광배의 자극 한번 느껴주실 거고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어깨 끌어내리는 힘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팔꿈치만 펴서 제자리. 여기에서 응용한다고 하면은 자, 오른손 팔꿈치를 당기는 동시에 왼다리 무릎을 펴고 앞쪽으로 길게 한번 뻗어내볼까요? 발끝 포인 플랜타 플렉션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은 왼쪽 허벅지 앞쪽 고관절 굴곡근이 사용이 되실 거고 자, 상지와 하지의 협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마시며 제자리 돌아올게요. 이렇게 기본에서 응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본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자 9번 이제 포워드 푸시 스루 앞을 향해 푸시바 밀어내기 동작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트레칭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푸시바를 바라보고 앉아서 양쪽 수직바에 발을 위치를 해주실 거예요. 두 다리는 햄스트링의 유연성에 따라서 쭉 뻗어주셔도 괜찮고 약간 구부려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아연쌤은 약간 구부린 상태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조금만 더 펴볼게요. 살짝만. 그렇지. 양손 푸시바를 잡고 어깨 너비로 위치해서 자 척추 한번 바르게 한번 세워주실 거고요. 약간은 푸시바를 눌러낸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시작할게요. 더 완전 밀지는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뒤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쭉 기울여서 겨드랑이 힘 조여내고 등이 말리지 않게 한번 매달려 주셨다가 호흡을 뱉어내며 양손 푸시바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그렇죠. 최대한 내가 밀어낼 수 있는 만큼 허벅지 뒤쪽과 등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때 어깨기는 멀어진 상태 뒤통수 뒤로 밀어내는 힘은 계속해서 유지. 다시 마시면서 팔꿈치를 구부려 푸시바를 끌어당겨 이번에는 위쪽을 향해 들어 올려주실 거고요. 그대로 호흡을 뱉어내며 가슴을 눌러내 뒤통수는 뒤쪽으로 밀어주실 거고 자 광배와 가슴 근육 어깨 전면부까지 늘어날 수 있게끔 어깨 끌어내린 상태 다시 마시며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푸시바를 밀어내면서 우리 등과 허리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가져갈 수 있는 동작을 진행해 보셨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면은 오른손을 오픈할 수 있는 동작, 로테이션 동작으로 연결을 해서 복사근까지 늘릴 수가 있으세요. 얘는 하실 때 정중앙을 한 손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오른손을 푸시바를 잡고 자, 왼손은 앞으로 나란히 왼손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한번 매달려 볼게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오른손으로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몸이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겨드랑이 힘으로 당겨와 가슴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정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면서 척추 한번 길어지고 뱉는 호흡에 왼손을 내 몸통 뒤쪽으로 넘겨서 암 오픈 가슴을 열어내고 시선은 손끝을 따라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광배가 자체가 쭉 늘어난 상태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 연결 다시 마시면서 앞으로 나란히 하는 동시에 오른손 푸시바를 올려줍니다. 오른손 푸시바를 올려서 왼손은 오른쪽 발등 끝쪽 발날 쪽을 잡아낸다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슴은
회전되어 있는 상태의 골반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 마찬가지로 복사근과 광배의 스트레칭 자극을 느껴주실 거고, 다시 마신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주실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스트레칭 동작들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암스 백워드 라는 동작인데, 요거는 어깨 가동성에 따라서 동작을 제한해야 되는 동작이에요. 반대로 푸시바를 등지고 앉아 볼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응용 동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리에이션에 있을 거고요. 자, 푸시바를 눌러낸 상태에서 손등이 뒤쪽을 향할 수 있게 각각 푸시바 어깨 너비로 잡아내고, 자, 양 다리 끝은 길게 뻗어서 허벅지 그냥 붙여 볼게요. 자, 이제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정렬. 자, 허리가 잘 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마시면서 척추 길어지고 호흡을 뱉어내며 몸통을 앞쪽으로 구부려내. 그렇죠. 쭉 이두와 가슴 근육과 어깨 전면부가 늘어난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깨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잡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시는 호흡에 척추가 길어지며 제자리 돌아와 주실게요. 요거 자체가 스트레칭이에요 지금. 자, 푸시바 조심히 놓아주시고 다음은 캣 스트레치 동작 진행해 볼게요. 무릎을 꿇고 하프 넬링 포지션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양손은 푸쉬바를 잡고 어깨 너비 위치. 자, 두 다리는 발등과 정강이를 바닥 쪽으로 눌러낸 상태의 골반 너비 위치해 주실 거고요. 자, 푸쉬바를 잡고, 자, 그대로 몸을 뒤쪽으로 기울여서 호흡 들이마시면서 매달려 놓은 상태를 만들어 주실게요. 자, 척추 한번 길어집니다. 마시고 호흡을 뱉어내며 턱끝을 당겨 목뼈, 등뼈, 허리뼈 순으로 척추의 움직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 푸시바를 정면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엉덩이의 위치가 변화되지 않게끔 엉덩이 위치는 고정하고, 완전히 밀어냈을 때 엉덩이는 하늘, 가슴은 바닥 쪽으로 눌러내. 그렇죠. 등 근육, 가슴 근육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끔, 너무 턱이 들리지 않게끔 턱은 살짝 당겨볼게요. 그렇죠. 이때 다시 한번 발등 눌러주시고 정강이 눌러주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유지. 뱉는 호흡에 배꼽 등 위로 동글 말아 골반 위로 척추를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 생각해 주실 거고요. 그대로 다시 매달린 상태로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캣 스트레칭 동작까지 진행을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힙인지 힌지백이라고 있어요. 척추를 분절해서 몸통을 반만 굴곡해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동작이에요. 그냥 쭉 펴볼까요? 쭉 펴주신 상태에서,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뱉는 숨이 턱끝을 당겨와 척추에 굴고, 그래서 완전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선 앞으로 45도 앞쪽으로 척추를 쭉 펴주세요. 다시 펴주신 상태에서 힙힌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그쵸? 자, 우리 캣 스트레치 할 때는 완전히 내려왔지만 얘는 고관절의 움직임과 척추의 분절에 집중을 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다시 배꼽 등 뒤로 밀어내서 척추를 바르게 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관절 움직임의 인지력 향상과 척추의 분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캣 스트레치 프랩은 엉덩이 뒤꿈치 된 상태에서 눌러내는 동작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펠빅 프레스라는 동작인데, 얘는 지금 사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영상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양 발을 수직바에 위치해서 푸시바를 잡고, 마찬가지로 척추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끔 무릎을 조금만 더 펴고 척추가 바르게 세워진 상태에서 상체를 뒤쪽으로 기울여서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구부려서 쓱 엉덩이를 밀고 앞으로, 그렇죠, 들어와 천장을 바라보고 눕습니다. 자, 마시면서 이게 1단계 마시면서, 자, 무릎 사이 간격이 가까워지지 않게끔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의 방향을 일치시켜 주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호흡을 뱉어내며 엉덩이를 꼬리뼈부터 들어 올려서 브릿지 동작으로 연결합니다. 자, 치골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갈비뼈는 눌러낸 상태. 그렇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며
무릎을 펴내주실 거예요. 발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완전히 자, 치골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무릎을 펴내서 몸이 그대로 위로 올라올 거예요. 후, 쭉 펴주세요. 무릎 쫙. 자, 무릎을 펴냈을 때 완전히 일직선.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갈비뼈 약간만 눌러주시고 턱끝 당겨주실게요. 자, 이거 마시는 호흡. 자, 다시 호흡을 뱉어내며 무릎을 구부려 브릿지 동작.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엉덩이 들려있는 상태 뒤통수 대고 오케이. 자,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뱉는 숨에 윗등부터 하나씩 바닥 쪽으로 내려와 주실게요. 분절. 다시 마시면서 무릎을 편히 처음 자세로 쭉 밀고 올라와요. 쭉 펴주세요. 그치. 오케이. 제자리 돌아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동작이죠. 그 대신에 이제 다양한 동작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스트레칭 동작과 우리 척추 기립근 강화하는 동작과 전신의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백니가 있으실 경우에 과신전되지 않게끔 90% 정도까지만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